먼저 랭크 1짜리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온라인에 접속을 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피키 온라인, 여기서 새 세션 찾기, 이걸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서버를 정할 수 있어요. 공세 아무나 다 오는 곳, 핵도 와요. 초세 혼자만 있는 곳, 다른 사람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세션, 이거는 플레이어의 조직 및 다른 조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얘는 잘 안 써요. 비공개 조직 세션, 여러분들이 조직에 가입했을 때 그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 친구 세션, 이거는 여러분들의 친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구 같은 경우는 홈키를 누르시고, 소셜 탭 플레이어 찾기, 여기서 플레이어의 닉네임을 입력하시고 친추를 누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초세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간이 좀 크다 그러면은 공세로 가세요. 기본적인 조작키 마우스로 돌리면은 화면이 들어가고요. WASD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W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한번 가볍게 뛰어요. 그냥 이 정도 속도.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은 전력 질주합니다. 컨트롤 쭈그려 됐어요. 은신 모드예요. 이러면은 살금살금 걸어갈 수가 있죠. C키 뒤돌아보기 스페이스 점프. 이번에는 수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점프로 뛰면은 다이빙을 해요. 됐어. 일단 물 위로 머리를 꺼내고 있을 때는 WASD 땅 있을 때랑 똑같아요. 시프트 누르면은 빨리 헤엄치고. 여기서 잠수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스페이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잠수를 합니다. 여기서 시프트를 누르시면은 앞으로 직진을 합니다. W를 누르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S를 누르면은 위로 올라가고. 지금 시프트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게 뭔가 불편하다 그렇다면 V키를 눌러서 시점을 조절하세요. 1인칭이 된 상태에서 시프트를 눌러서 마우스를 조절하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엔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탭키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인벤토리가 뜰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기를 꺼낼 수가 있고. 보시면은 근데 인벤토리 칸이 몇 개 없을 거예요. 여기에 총기가 분류별로 저장이 됩니다. 권총이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메뉴 칸이 다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위를 돌리시면은 다른 권총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총을 써야 되는데 총알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다면 피키. 그럼 지도가 떠요. 여기서 총기 모양, 여기가 이제 무기 파는 곳인데 제가 가볼게요. 도착. 여기 빨간색 대문 들어오셔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가서 E키 누르시면은 여러가지 총기를 구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권총 총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권총 탭에서 엔터. 메뉴에 라운드 24, 여기서 총알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총알을 가득 살 수 있어요. 랭크가 오르면은 여기서 뭐 확장 단창 플래시 소음기 이런 거 개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방탄복 팔고 있는데 E키를 누르시면은 5가지 종류의 방탄복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탄복이 엄청 튼튼한 건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은 정도. 내가 총알이 필요한데 무기 상조까지 너무 멀다 그렇다면 M키 여기서 인벤토리 탄약, 이쪽에서 즉시 총알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탄약 유형에서 키보드 왼쪽 오른쪽을 조절하시면 탄약 최대 뭐 이런 거 있고. 제가 이제 총을 쏴볼게요. 탭키 누르시고 총을 꺼냅시다. 근데 탭키 누르고 총 꺼내는 게 귀찮다 그렇다면 P키를 누르시고 설정 키 지정 무기 선택. 여기 보시면 근접무기, 샷건, 중화기, 특수무기 이런 것을 숫자 패드로 빠르게 꺼낼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조준 누르고 있어요. 조준한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당겨 가까이 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준하고 좌클릭 좌클릭 쏘면 돼요. 이렇게 연사 총알 꾹 눌러. 그럼 이렇게 총을 쏴요. 내가 지금 총을 한 세 발 쐈어. 미리 장전하고 싶어. R키를 눌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총을 장전하고 골목길에 가서 Q키 그럼 이렇게 은신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발사 사격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만. 그러면은 조준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쏩니다. 땅땅땅땅 땅땅땅 조준한 상태에서 스페이스 그럼 앞으로 굴러. 그리고 총을 조준한 상태에서 폭탄을 던질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무기 상점에 다시 갈게요. 아저씨한테 가서 2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폭탄이 있을 거예요. 파이프 폭탄 이게 좋아요. 그냥 하나만 사겠습니다. 총기를 조준한 상태에서 G키를 누르시면은 빠르게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총으로 근접 공격도 가능해요. 가까이 와서 R키 뚝배기 이렇게 하시면은 총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을 조용히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맨손 전투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좌클릭 때려. 그렇지. 그럼 죽어요. 가까이 와서 마우스 오른쪽 째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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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11을 걸었어.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피할 수 있거든요. 스페이스 그렇지 이렇게 피할 수 있어요.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참고로 좌클릭 말고 R키를 눌러도 때려요. 그리고 Q키 발로 까 Q키 발로 차. 똑같은 사람이 두 명 있어 나쁜 사람 같으라고 Q 발로 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총에 맞아서 체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피를 채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여기를 갈 거예요.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반짝반짝한 곳. 이쪽에 오시면은 스낵이란 것을 공짜로 보충할 수 있어요. 2키 누르시고 차례대로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은 모든 스낵이 충전이 될 겁니다. 이 스낵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탭키를 누르시고 C를 누르면은 스낵을 먹어요. 보시면은 피가 찼죠. 아니면은 M키 누르시고 인벤토리 스낵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직접 누르거나 그러면은 먹는 모션까지 나옵니다. 피가 차죠. 이번에는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민차를 뺏어볼게요. F를 한번 누르시면 시민차를 뺏어줄 겁니다. 나오시고요. 제가 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WASD W 앞으로 가기 왼쪽 A 오른쪽 D S 브레이크 핸들을 돌리면서 스페이스 그러면은 드리프트가 가능해요. 멋있게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봅시다. 그러면은 무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오른쪽 조준 발사 쏴. 차를 탄 상태에서도 총을 쏠 수 있다는 거 낭만적이죠. E키 경적 H 라이트 꺼. 그렇지. 참고로 오픈카는 H를 꾹 누르시면 오픈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오토바이 내려 임마 나오시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달리면서 시프트를 누르시면 앞으로 몸을 숙여요. 좀 더 빨라집니다. 아니면 왼쪽 컨트롤 누르고 출발
바이크가 윌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엔 헬기 탄 법. 애플 눌러서 타. 여기서 W 누르면은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계속 누르고 있을게요. 그러면 위로 끝없이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키보드 오른쪽에는 숫자 패드. 8번 앞으로 몸을 기울여요. 5번 몸을 뒤로 숙여요. 4번 왼쪽으로 숙여. 오른쪽으로 숙여. 키보드 A 왼쪽으로 수직으로 돌아가요. D 오른쪽으로 수직으로 돌아가고, 헬기 운전 같은 경우는 몸체가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야 앞으로 나갑니다. W 누르고 8번 그러면 이제 직진이 됩니다. 내가 왼쪽으로 돌고 싶다 그러면은 W랑 A만 눌러도 돌아는 가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좀 더 빨리 돌고 싶다. 6번을 누르고 5번을 눌러서 몸체를 당겨. 그러면 이렇게 팍팍 돌아가겠죠? 내가 헬기를 탔는데 주차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V키를 눌러서 시점을 위에서 보는 걸로 바꿔주세요. 여기서 S를 눌러서 프로펠러를 점점 약하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체를 A, D, 8번, 5번, 4번 다 눌러가면서 얘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건들지 마. 내려. 됐어요. 착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볼게요. F를 눌러서 타. W 누르면 앞으로 가요. 직진. 일단 속도가 빨라질 때까지 계속 직진을 합니다. 여기서 키보드 5번. 그러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중에 올라왔어. 그렇다면 G키를 눌러서 랜딩 기어를 접어줍니다. 헬기랑 조작키는 비슷해요. A, D 4번을 눌러서 몸체를 기울여. 5번을 눌러 땡겨. 난 지금 착륙을 하고 싶어. 그러면 G키를 눌러서 랜딩 기어 내려주고, S를 눌러서 프로펠러를 점점 약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체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천천히 내려와줍니다. 됐어요. 미션 클리어. 나는 그런 거 말고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고성능의 항공기를 조종하고 싶다. 그렇다면 W를 눌러서 하늘로 올라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헬기랑 조종법이 똑같아요.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싶다. G키를 꾹 눌러. 꾹. 그럼 이렇게 모드가 바뀝니다. 항공기를 탔을 때 공격하는 법. 탭키를 눌러서 무기를 바꾸시고 스페이스 발사. 그럼 발사가 돼요. 만약에 스페이스가 발사키가 아니다 그러면 마우스 좌클릭. 이번에는 그 타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언키 왜 있죠? 그럼 폰을 꺼내. 연락처. 여기서 연락처가 뜨는데 스페이스를 눌러. 그러면은 키패드가 뜹니다. 9 엔터, 1 엔터, 1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 여기서 소방차, 응급구조원, 경찰 이런 거 부를 수 있어요. 아무거나 불러볼게요. 저기 멀리 소방차가 왔군요. 반가워요. 다음에 여기 빠른 참가. 다른 사람이랑 임무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목록. 다른 사람들한테 초대가 왔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거는 금융기 서비스, 여행비 운송. 이거 두 개만 씁니다. 먼저 금융기 서비스. 메뉴 이거는 카지노 광고 필요 없어. 두 번째 부동산. 이게 중요해요. 이걸 누르시면 여러가지 부동산을 살 수가 있다. 벙커 시설 뭐 이런 것들. 여기 세 번째 오피스. 여러분들의 오피스라던가 사무소를 살 수 있는 곳. 맨 밑에 두 번째 여기는 집 사는 곳. 여기서 여러가지 집을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메이즈뱅크 은행.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돈이 두 개로 표시될 거예요. 위쪽에 있는 게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게 통장에 있는 거. 지금 주머니에 1800원 있으니까 1800원을 계좌에 입금을 하자. 그럼 통장에 18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M키. 여기서 여러가지 상호작용 메뉴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보스 등록. 여기 보시면 CQ 에이전시라던가 모터사이클 클럽 두목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거나 해볼게요. CQ 에이전시 등록. 연맹 설립하기. 됐어. 그러면 위쪽에 뭔가 알람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M키 누르시고 CQ 에이전시 직원 고용.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세션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부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CQ 에이전시는 최대 4명까지, 그리고 모터사이클 클럽은 최대 8명까지. 직원으로 두면은 함께 임무를 했을 때 돈을 같이 받아요. 그리고 M키 누르시고 여기서 스타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퀵플레이. 키보드 왼쪽 오른쪽 눌러보시면은 여러가지 모션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엔터 그러면은 모션을 취합니다. 아니면은 이 창을 끄고 캡스락키 그러면은 퀵플레이를 바로 해요. 난 돈 뿌리고 싶어 그러면은 스타일 퀵플레이에서 돈 날리기 이거 설정하고 여기서 캡스락 꾹 눌러. 그러면은 돈을 뿌립니다. 참고로 이거 진짜로 돈 나가요. 마지막으로 M키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패시브 모드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은 다른 플레이어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돈을 벌어볼 건데 먼저 초보자들이 할 거 푼돈 버는 법. 차를 아무거나 빼세요. 여기서 스프레이 모양. 여기가 정비소거든요. 이쪽으로 시민차를 가지고 가볼게요. 들어가. 됐어. 이 친구를 판매해 줄 겁니다. 2000달러. 나이스 샷. 이게 한 번 팔면은 40분 정도 쿨타임이 있을 거고요. 시민차 중에서 너무 비싼 차는 팔 수가 없어요.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끌고 오세요. 아니면은 택시로 돈 버는 법. 이쪽에 택시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됐어요. 다 왔어요. 여기에요. 다운타운 캡 회사. 택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2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직하게 그타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강도질도 하지 않고 사람도 죽이지 않고 클린하게 돈을 버는 거야. 지도 보시면은 이 멀리에 승객이 있을 거예요. 갈게요. 2키를 눌러서 손님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시면 돼요. 목적지 도착 완료. 1100달러가 들어왔네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1000달러 2000달러 벌어봤자 입에 풀칠도 못해요. 그 타에서는 솔직히 나쁜 짓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되겠어요. 사람들을 죽이고서 돈을 뺏어야겠어요. P키 누르시고 온라인 작업 작업 플레이 락스타 생성. 여기서 임무 오른쪽에 상세 설명이 나오는데 최소 랭킹이 1로 되어있는 거 그런 걸 제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파견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자 파견 3 갑니다. 출발. 여기서 키보드 오른쪽을 눌러서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바꿔줘요. 설정 확인 누르고 여기서 플레이 혼자서 시작합니다. 근처에 차 한 대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타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 로산 공항까지 여기 깔때기 부시고 들어와 줄게요. 여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죽여야 되거든요. 어 됐어 잡았어. 도망갑시다. M키 누르시고 인벤토리 스낵 피체어. 됐어. 차를 타고 있을 때는 스낵을 이렇게 채우세요. 자 이제 이곳을 벗어나면 돼요. 별도 떼고 날아서 도망가.
그렇지. 도주 성공. 11,000달러. 나이스 샷. 이번에는 파견 말고 다른 거 볼게요. 랭크 1부터 가능한 거. 시모노 맥스. 이게 진짜 좋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이도 어려움 넣고 설정 확인 누르고 플레이 스타트. 이번에도 공항까지 갑니다. 시민차 아무거나 뺏어주고요. 나오세요. 어 뭐야. 왜 사람. 아니 왜 총을 쏴니 납사 같으려고. 여러분들 목적지에 다 왔어요. 차를 타고서 돌출합시다. 50분은 여기 비행기가 있을 거고요. 여기 여기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슈퍼카가 있는데 차를 타고서 도망칠 거예요. 그냥 쌩쌩 달려요. 멈추면 죽어요. 여기에요. 목적지에다가 차를 갖다 주고 아까 차가 두 대였죠. 얘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차에 기스가 안 가도록 조심하면서 도망칠 겁니다.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끝났죠? 16,000달러. 굿. 저한테 지금 30,000달러가 생겼어요. 이제 총을 사야 돼요. 여기 무기 상점 갑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14,000달러에 특별 카빈 소총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제 본캐도 지금 랭크가 400이 다 돼갔는데 이것만 씁니다. 얘가 최고예요. 여기서 총알을 스페이스를 눌러서 최대 구매 해주고 준비하시고 발사. 굉장히 훌륭합니다. 임무를 통해서 돈을 200,000달러 이상 버세요. 그 다음에 집을 사야 됩니다. 집 같은 경우는 200,000달러 이상의 집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는 쓸 데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위질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제 본캐가 여기 살아요. 저랑 이웃이 됩시다. 900클릭 300,000달러. 레스터한테 연락이 왔죠? 저희 집이 여기에요.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저희 집이에요. 정말로 좋군요. 집이 있다면 이제부터 차를 사야 돼요. 인터넷 여행 민들성. 여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차를 살 수 있어요. 레전드 모터 스포츠. 이쪽에는 비싼 차들 남부산드레스. 뭔가 중고차 같은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베니지로 갈 거예요. 이걸 누르시고 기본 차량 밑에 보시면은 아니셀레지라고 있을 거예요. 얘가 공짜거든요. 흰색으로 900클릭. 여러분들 저의 차고에 자동차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밖에서 부르는 방법. 핸드폰 꺼내고 연락처 정비공.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차량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 차가 도착을 했군요. 차를 조작하는 법. M키 누르시고 이동수단. 여기서 개인 이동수단 보관 누르면은 얘가 집에 가고 개인 이동수단 비우기. 다른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내쫓을 수 있어요. 이동수단 이용. 나만으로 하시면은 다른 플레이어가 제 차를 못 탑니다. 참고로 일부 차량 같은 경우는 손잡이에 전기 충격등 달려 있어요. 이동수단 문 모두 열기 엔터 삑. 그럼 다 열리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내 차가 박살이 났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고 연락처 모스 보험회사 여기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차는 완벽하게 복구가 돼요. 아 그리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구습격이란 걸 할 수 있는데 일단 랭크가 12 이상 돼야 되거든요. 랭크를 높여서 올게요. 됐다. 랭크 12 달성. 자 이제부터 레스터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레스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명수배 해제, 레이더 인신, 플레이어 드러내기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에 메리웨더가 생깁니다. 보시면은 탄약투하, 헬리콥터 지원, 보트 픽업, 헬리콥터 픽업 이런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이라던가 무인도에 갇혔다 그러면은 헬리콥터 픽업을 누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을 지켜주러 갈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메인 컨텐츠인 습격이라는게 가능한데 제가 지금 집에 왔고요. 이쪽 방에 들어가 볼게요. 왼쪽 아직은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L표시에서 레스터를 만나 앞으로의 새 작업 기회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에 L표시가 떴어요.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쪽에 허름한 공장이 있을 거예요. 들어갈게요. 여기서 레스터와의 컷신을 보아줍니다. 이제 컷신을 보고 나왔고요. 저의 집에 다시 가볼게요. GT5의 메인 콘텐츠인 습격이란 걸 이제부터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플리카, 타로, 휴메인, 시리즈, 퍼시픽 뭐 이런 거 있는데 난이도가 꽤 높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료 있어야 되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습격도 하고 임무도 하고 이거저거 하면서 200,000달러 이상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잠수함을 사야 됩니다. 인터넷 워스터. 이쪽에 보시면은 220,000달러에 코스트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구입하려면은 미겔 마드라조를 만나십시오. 뮤직 로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카지노 도착 완료. 여기 뒤쪽으로 갈 겁니다. 이쪽 골목을 따라서 바로 여기 들어오시면 먼저 입장료 내야 돼. 150달러. 지하 1층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사람들을 뚫고 맨 끝에 바로 여기 VIP 룸으로 오시면은 컷신이 진행될 거예요. 됐어. 컷신 끝. 자 이제부터 잠수함을 살 수가 있다. 코스트카, 음파 탐지 시설, 가이드 미사일, 무기 작업실, 문풀이 동산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스피러요. 돈이 있으면 이거 사시고 돈 없으면 그냥 깡통으로 사세요. 여러분들 이제 본캐로 넘어왔어요. M키 누르시고 대형 이동수단 여기에서 코스트카를 요청해 줍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트카. 문 쪽에 와서 E키를 누르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페리코 습격이 가능한 거죠. 임무를 하려면 보스를 등록해야 돼요. M키 누르시고 보스 등록 아무거나. 먼저 정보 수집. 페리코 섬에 넘어가서 이거저거 뭐 조사를 해요. 여러분들 다른 다 스킵하고 정보 조사랑 피날레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진행을 할 때는 파티장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를 그냥 빠져나갑니다. 제가 지금 파티장에서 나왔고요. 근처에 자동차나 바이크가 있으면 타주세요. 이제부터 저는 통신탑으로 갈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노란색 체크포인트가 안 뜰 수도 있는데 그냥 가세요. 여기 들어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 여기 아닌가? 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내려갈게요. 내려올 때 시프트를 누르시면 빨리 내려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신호기. 이게 근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이게 뭐지? 86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86. 그냥 아무렇게나 눌렀는데 됐네요. 핸드폰 꺼내시고 물건 찾기 앱 클릭. 여기서 마우스를 돌려서 카메라 이동할 수 있어요. 카메라 변경 방향키 왼쪽. 그냥 여기 있는 거 쭉 보시면 됩니다. 쭉쭉쭉 계속 둘러볼게요. 쭉쭉쭉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제가 지금 한 바퀴 다 둘러봤어요. 그렇다면 나갑시다. 이 섬에는 창고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냥 뭐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앞에 돈이 있군요. 그렇다면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찰칵 파벨에게 전송. 보조 목표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꼭 아니 돼요. 저희가 다음에 갈 곳은 베스터널이에요. 맨 밑에 여기 니은자 있죠. 니은자에서 위쪽으로 여기. 제가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여기쯤. 제가 여기서 잠수를 해볼게요. 이쪽에 터널을 확인하시면 왼쪽에 베스터널을 찾았다고 메시지가 올 겁니다. 자 이제 할 거 다 했고요.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항으로 오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작업 공세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합니다.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이걸 지금 해볼게요. 먼저 접근 이동수단. 이거는 코스트카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장비 이거는 다 있는 게 좋아요. 먼저 절단 토치 이것도 구해볼게요. P키 눌러서 지도로 볼게요. 아 지금 잠수함밖에 안 보여. 캡스라고 눌러. 그러면은 지도가 커지죠. 여기까지인데 그냥 뛰어갑시다.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전부 다 구하긴 했는데 폭파 장약은 바쁘다면 빼도 돼요. 무기 세트 같은 경우는 어그레서가 좋아요. 소음기 일단 사. 5000달러 구비 클릭. 그리고 교란 작전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피날레 갑니다. E키를 눌러서 피날레 오고 방향키 왼쪽 시작 스타트.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 접근 이동수단 코스트카 침투 지점 베스터널 이게 제일 쉬워요. 기지 입구 베스터널 탈출 지점 아무거나 주부드. 그리고 시간대는 밤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무기 세트는 어그레서 소음기. 여기에서 조직원의 몫을 배정해주고 스타트 계속하기. 여러분들 물속에서 시작합니다. 1인칭으로 하시고 저기 앞에 노란색 저쪽으로 일단 가줄게요. 이쪽으로 와서 E키를 눌러 마우스 좌클릭 누르고 철창을 잘라.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씩 쭉쭉 들어갑니다. 여기 위에 E키를 눌러서 침투. 자 출발 스타트. 여러분들 처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 잘 따라오세요. 오자마자 얘를 쏴. 그리고 키카드를 먹고 앞에 이 사람 잡아. 나이샷. 그런 다음에 바로 왼쪽 여기로 와서 여기 위에 카메라 있는데 이거 깨줘야 돼요. 이거 그리고 옆모습을 지나서 이쪽으로 여기 잠깐 스탑. 그러면은 저기에 정원투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면은 등에다가 샷건 세 발. 등에다 샷건 세 발 됐어요. 잡았죠? 이거 잡아야 돼. 펄사 하나 샷. 그 다음에 CC 이거 깨. 나이샷 잡았죠? 그러면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샷 잡았죠? 히야 또 나왔다. 힘 없고 이제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위에 사람 잡고 올라와. 들키면 곤란하니까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쪽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저기 한 명 더 있어요. 뚝배기 그냥 바로 때리면 돼요. R키 누르면 뚝배기. 2층으로 진입 성공. 들어왔고요. 여기서 키카드 먹어주고 내려갈게요. 여기서 점프를 하시면은 밑으로 떨어져요. 빨리 가야 돼. 빨리 바로 왼쪽으로 와서 여기 내려와. 됐어. 문을 열어볼게요. 2키 열어주시고 아무도 모르게 진입을 하는 거야. 아예 바로 왼쪽 여기에요. 키패드킹 맨 위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추면 돼요. 됐다. 미션 클리어. 들어와서 목표물을 훔쳐가면 되는 거야. 바로 여기 E키를 눌러서 얘를 까. 그리고 들어와서 펜서 조각상 페이지업을 눌러줍니다. 페이지업을 눌렀다 뗐다 반복. 됐어. 목표물 탈취 완료. 금괴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서 동시에 키카드 삑 들어오시고 안에 보시면은 금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방해가 되는 친구들은 잡아도 됩니다. 다스. 어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다 왔어요. 일단 나오시면은 이동수단 타야 돼요. 자동차 같은 거 훔쳐야 돼. 바이크 같은 거 차를 타. 나얼마 바로 이제 바다로 출발합니다. 바다로. 뒤쪽에 헬기가 있는데 무시하세요. 접하시고 밑에 내려주고 그리고 헤엄을 쳐서 최대한 섬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한 이 정도까지 오시면은 미션이 끝납니다. 실제 수입 265만 달러 수입의 15% 39만 달러 나이스 샷. 혼자서 하면은 100만 달러 이상 가져가고 이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당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동산을 사세요. 클럽하우스 벙커 경납고 튜닝샵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왔다면은 당신은 고인물입니다. 이제부터 다른 뉴비분들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